Korean News Network, KNN. 당신을 위한 최고의 치과, 실반 치과 제공입니다. SBA 융자 최강, 덴트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6일 날씨입니다. 구름 끼지만 맑은 날씨 되찾으며 다시 9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이어지겠는데요. 최고기온 90도, 최저기온 69도입니다. 27일 날씨입니다.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87도, 최저기온 7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연방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뉴욕 한인들이 27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가 25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이번 워싱턴 로비 활동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 비준 촉구를 위해 27일 뉴욕 한인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풀뿌리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날 뉴욕 한인 100여 명은 새벽 뉴욕 뉴저지에서 출발해 빽빽한 일정으로 워싱턴 의사당에 있는 각 의원들을 직접 만나 한미 FTA 비준 촉구를 위한 로비 티셔츠와 가방 등 물품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 접촉해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의원 사무실을 다 방문해서 납세자가 시민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국과 미국 간 FTA가 의회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강하게 입장을 전달합니다. 한미 FTA 비준이 되면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 경기 활성화와 한미 관계 강화를 비롯해 관세 장벽이 허물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들이 많습니다.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이사는 이번 비준을 9월로 목표하고 뉴욕 한인들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 이익관계로 만들어서 이 비준을 의원들한테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하고 기업들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긴장하지 않고 자꾸 이게 벌써 비준이 됐어야만 하는 건데 또 9월로 넘어간다 이랬거든요. 뉴욕 한인들은 27일을 한미 FTA 의회 비준 촉구 뉴욕 한인 로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 로비 활동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27일 새벽 4시 30분 플러싱 산수갑산 앞이나 새벽 5시 뉴저지 포트리 풍림식당 앞으로 모여 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이번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한인들의 큰 관심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리치필드의 새로운 회관 이전을 앞두고 오는 10월 20일 뉴저지 웨인에서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오는 10월 20일 프리크네스 벨리 골프장에서 기금 모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익금은 상록회 이전 기금과 운영 자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이전할 장소는 리치필드에 위치한 5,350 스퀘어 규모의 현재 건물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프레크네스 밸리에서 우리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성황을 이루어주시고 이번 골프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하는 기금이 되고 그리고 자금 운영을 위해서 이번 기금 모금 골프대회는 각 단체 관계자와 교회 등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만 달러가량 투자해 7만 달러가량의 수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많은 참여를 인해서 7만 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한 2만 불 정도를 우리가 비용을 쓴 거로 인해서 우리가 예정을 한 5만 불을 잡고 있습니다. 5만 불을 잡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전 기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록회 기금 모금 마련 골프대회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 스폰서와 홀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임영석 회장은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모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상록회에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민권센터가 20일 은행 관계자를 초청해 현명한 크레딧 관리 요령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가 20일 캐피탈 원뱅크의 박정림 은행원과 피터 매니저를 초청해 개인 신용관리 요령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얻는 거 아니면은 그 내가 이제 직장을 갔는데 왜 직장을 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아파트를 얻더라도 뭐 저기 뭐야 그 디파제 같은 거 세크리 디파제 아니면 소셜 세크리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저기 뭐야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크레딧은 모기지와 자동차 구입 또는 신용카드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직, 아파트 렌트 등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크레딧 관리 요령으로 부채를 기한 내에 상환하는 것과 모든 신용거래 항목에 최소 납입금 지불, 그리고 최소 납입금 이상 지불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신용사기 예로는 지나치게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하거나 신용평가서 조작 등 사기 유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신용사기 방지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분실과 도난에 대비해 계좌 목록과 카드 회사 전화번호를 따로 보관하는 것과 주소 이전이나 카드 분실, 그리고 도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카드 회사에 통보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박정림 은행원은 현명한 신용관리에 대한 무료 신용평가서 요청 방법과 함께 부채 계산에 유용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유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애플을 처음으로 추월했을 수도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는 25일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 대수를 1,800만에서 2,100만대로 추정하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애플과 노키아의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각각 2,030만대와 1,670만대로 예상됐습니다.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의 닐 모스턴 애널리스트는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잘 팔리고 있다며 삼성이 중국과 브라질 등 고성장 지역에서 안드로이드 전략을 계속 확대한다면 분기 판매량 1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곳곳에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빈집 털이와 업소 도난 피해는 물론 차량 내 물품 절도, 슈퍼마켓 내 소매치기 피해까지 각종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절도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 11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백구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에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규모가 작더라도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지진한 게 끼어있으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어퍼레벨 서서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뉴욕 방향 정체 현상 심합니다. 45분 이상 딜레이되고 있지만 뉴저지 방향 10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폴랜드 터널 정체 현상 보이며 30분 이상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뉴욕 방향 정체 현상 심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라바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는 모습 보이며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스턴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2011년 공립학교 태권도 수업 태권도복 지원 대상자 신청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 받습니다. 태권도를 미국 초중고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으로 2011년 상반기에 채택했거나 2011년 하반기에 채택할 학교 교사 및 태권도 관장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도복 신청 접수 마감은 8월 22일까지며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해링턴 파크에 위치한 에이스 태권도에서 제2차 썸머 농구 프로그램 및 기타 교실을 개최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음악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번 썸머
이번 썸머 프로그램은 농구 강사 두 분과 기타 강사 한 분이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정성껏 가르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201-696-5278로 문의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찬양 사역자 박종호 초청 찬양 집회를 가집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버질 에베뉴 리치필드에 위치합니다. 문의는 201-945-1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8월 10일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스트리트 락 골프장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뉴욕 한인회 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오후 7시부터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6일 YWCA 오브 퀸즈에서 지역 문화사업 증진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HSBC 스폰으로 무료 여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지역사회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흥미진진한 도전과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통해 상상력과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갔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부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생각만큼 어렵지 않답니다. 이 책은 마음만 급할 뿐 쳇바퀴 도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 불안해하는 당신에게 어떤 도전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전하는 급지탐험가 엘링 카게의 인생탐험기입니다. 이 책은 매번 가능성과 시도, 도전과 성패, 선택과 후회,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한국 여인 9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그림으로 만드는 베냉의 희망. 베냉은 아프리카 빈민국 이름이죠. 오는 29일 아프리카 빈민국인 베냉의 어린이 300명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떠나는 한인 9명이 맨해튼 한 아파트에서 마지막 준비 모임을 가진 사진입니다. 파슨스와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출신 그래픽이나 패션 그리고 건축 현직 디자이너와 재학생 또 다큐멘터리 감독 JP모건 직원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들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 M3의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젝트인 희망그리기, Brush with Hope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M3는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청년들을 국제적인 이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설립된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대부분 디자인과 예술교육 전공 유학생 출신이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14명, 서울에서 뉴욕 유학생 출신 4명,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5명이 베냉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선발대인 이들 3명은 먼저 18일 베냉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펌이라는 게 있죠. 노동 승인서를 받기 위한 절차 중에 그 펌 신청자 신청 건수가 올 회계연도에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지난 24일 날 3일 날 발표한
펌 신청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0년 11 회계연도에 접수된 펌 신청은 5월 말까지 총 4만 5,084건으로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2만 7,600여 건에 비해 무려 63%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펌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 변호사들은 노동국 심사가 강화돼서 차라리 케이스를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노동승인서 처리 현황이 도표로 별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벌금 폭탄이 내려진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고용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동북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잇따라 불체자 고용으로 벌금을 먹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2008-2009 회계연도에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불체자 고용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만 7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주들은 사실대로 작성된 I-9을 작성해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요. 잘못 작성된 서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건당 110달러에서 최고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교, 이 한국학과가 제일 먼저 설립된 학교죠. 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캠퍼스를 개교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국 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토니브룩 한국 캠퍼스는 컴퓨터과학과 기술, 사회 두 개 과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 대학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탑은 버스와 기차역 불신 검문으로 한인 불체자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주 국경 세관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민국 요원들은 캐나다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불신 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열차와 버스는 물론이고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검문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이드 박스탑은 뉴욕 한인의 66.4%가 심혈관 질환이다. 그 서울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미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뉴욕 일원의 한인 성인 220명 가운데 66.4%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뉴욕 한인들의 심혈관 질환 수치는 본국에 있는 한국인과 비교해서 20%가량 높은 것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그 운동 부정에 따른 비만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서울 아산병원 건강검진을 통해 본 뉴욕 한인의 건강상태라는 별도의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때 추진됐던 뉴욕의 플래그십 한식당이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문의 기사입니다. 한식재단 이사장이 사임함으로써 건물 매입 등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50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플래그십 한식당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실무를 맡고 있는 한식재단의 정운천 이사장이 지난 6월에 갑자기 사임하고 여전히 건물 매입과 임차라는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 혼선을 빚고 있다. 그 불과 5개월 내에 플래그십 식당이 건립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다음 소식은 다음 달 26일에 뉴욕 메츠구장에서 열리는 코리안 나이트 행사에 원더걸스 공연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원더걸스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매치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경기 전에 있을 코리안 나이트 공식 행사에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고 또 수만 명의 매치 팬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가 그 공동 주최하는 코리안 나이트에는 원더걸스 공연 외에도 한인 중고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뉴욕 슈타대의 아리랑과 모든북 연주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화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네, 채무관계로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통지서 받고 30일 내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으면 그 통지서의 내용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이 통지서에 있는 내용이 본인의 부채가 아니거나 내지는 본인의 부채라도 액수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문서로 30일 내에 보내셔야 됩니다. 또한 그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보내실 때 그 부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원래 빌렸던 그 은행의 이름과 지금 현재 은행의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힘드는데 이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